20년을 그죠.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긴 해요. 그런데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. 당연하죠. 성균이 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핑크를 하고 이러면 그렇죠. 밤에 스케줄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데 몸에 이렇게 빨간 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뭔가 하고 봤더니 창 건물 반대편 건물에서 창가로 그 레이저 빔 같은 거를 이렇게 쏘고 있었던 거예요. 지금 제가 옷을 벗고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. 엄마! 커튼 좀 쳐줘! 그래서 엄마 와서 커튼 이렇게 딱 쳐주네. 어떤 암살 위험에 차는 이게 그냥 이렇게 레이저 빔 이렇게. 근데 무섭죠. 네, 네. 총인 줄 알고. 아, 근데 저는 제가 어디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인을 넣잖아요. 네. 거기 꼭 가서 밑에 자기 사인을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. 오! 네. 같은 분이요? 나도 왔다 갔다. 김기성 사인 밑에다가? 네. 어머. 뭐 어디 뭐 접시에놔도 그 밑에다가 이심동체? 자기 그림을 줘. 이심동체? 꼭 그 사람도 같은 밑에다,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자기 흔적을 한 사람이? 네. 똑같은 사람이? 네. 아, 저도 뭐 그 정도는 사람이 있죠. 사람이 제일 무서워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. 유치원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? 18년 했어요, 유치원을. 와, 오래 하셨네요.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대본을 외우려고 무릎에 대본을 딱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. 일을 연속곡 6개. 아~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 분량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외워야 내일 아침에 녹화를 해요. 외우다가 지쳐요. 그리고 그러면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불안하죠.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, 내가 이 일이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,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직업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. 지금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던 때였어요, 그때가. 근데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인데 굉장히 재밌어해요. 유치원 아이들하고 보내는 생활을 너무 즐거워해.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니? 그랬더니 재밌대요. 어허.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? 그랬더니 행복하대요. 그래? 그러면 우리가 가족 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? 했더니 제 동생이 최고!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. 그래서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.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라고 한 2년 준비했어요. 유아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.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. 2회 졸업생이에요. 막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. 운명적인 만남? 5살 연하에 내가 좋아요? 밀당, 밀당. 아,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. 이야. 자,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. 나도 낚였어. 조지의 김희숙 씨는 한때 그 노천의 아이콘이었어요. 그러니까 극적으로 만 39세 결혼을 하셨습니다. 더워. 얘 때문에 더 더워.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면 시집을 안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. 근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없었는데. 그러니까 한 38? 겨울이에요. 네. 연말에 이제 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낼지 네. 다 의논을 항상 해왔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,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? 어허. 그랬더니 아, 너무 시큰둥한 대답으로 언니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아빠가 있고 언니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언니를 책임질 수 없어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 서글픈 얘기니까 술잔을 아, 그럴까요? 이것까지 안 드시지 마. 이거 이제 막 마시면서 하면 네, 그러니까, 이제 오늘 네. 큰일 난다. 그러니까. 그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
영화관에 한 7명쯤 이렇게 쫙 같이 갔어요. 네.